냉발방 두개제. 강태 좋고요. 강태 시원합니다. 차라리 저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게 좋습니다. 역겸무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장님. 네. 아까 하려던 거 계속 불러주시면 안 되나? 제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뭐야. 따라하지 중간에 마세요. 그림자 분 괜찮으시나요? 그림자 분 신었으네. 따라하지 마세요. 볼게요.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저 진짜 노래하는 코트예요. 넌 누구니? 아, 나? 난 따라 부배야. 부지러시. 나도 나도 씹새끼야. 부배야. 왜 따라하니? 씨발놈이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씨발놈이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씨발 강태하네 씨발놈들이. 재밌네. 안녕, 반가워. 그래, 안녕. 반갑다. 아니, 그 부모님 이름이 만약에 그래, 뭐라고 할까? 부모님 이름 쓰러운 거 하나만 대답해 얘들아. 뭐 명기 명기 죽수 죽수 저 명기는 뭐야 숙자 명기 숙자 명 숙자 명철 야 근데 야 성현 이 사람들 서로 부모님 이름 부르는 거 엄청 극혐 많은데 우리 맨날 한 일상화요 문장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은 아까 경상도 애가 있었는데 걔가 그 자기는 경상도 사람들을 친한 사람 부모님을 그냥 이름대로 부른다는 거야. 뭐 숫자라고 치면은 숫자 뭐 아프냐? 숫자 몸좀 괜찮냐? 경상도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맞아. 물어본 거야. 아, 너희 어머니 좀 아프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그냥 연어 이게 친한 사람 무슨 이름 대화 숫자 중이었지? 아프냐? 이런 이게 거. 무슨 대화야, 이게? 저 친구는 진짜 저 친구 이 아빠 이름인데 서두수라고 있거든요. 근데 금마가 교회들을 다녀요. 서두수 금마가 와두 아니, 손을 교회 뭔 밖으로 얘기야? 이런 나 식으로 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경상도에 있는 분들은 그 자기 어머니의 성함을 그러니까 남의 친구 어머니의 성함을 그냥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진짜. 친구처럼 얘기한다는 그건 너무 거예요. 일반화 아닌가? 내가 일반은 아니라 아니 경상도 어떤 분이 그런 발언을 하고 사람이 하셨어요. 어떤 분?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 사람이 자기는 경상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아, 하길래 미친 아, 이거 다 사람인데. 삶에 일반화에 오르다라고 어.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또 미친 사람이지. 아, 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해요. 별로 그렇게 뭐 영양가 있는 대화는 아닌 것 같다. 전뭐 그랬. 아예 설명해줘서 고마워. 아, 네, 아니 뭐 이런 뭐 어려운 설명도 아닌데. 되게 점잖으시네요. 누구 저 누구 몇살뭐 같아 나? 보여요? 나 말하는 거야? 네네. 난 젠틀하지. 얘들아. 젠틀함의 점지가 아니다 진짜. 대명사 노래하는 코트지. 얘들아. 진짜 점지가 아니다. 그래 방정아 얘기해봐라. 조용히 해봐. 너 조용히 해봐. 엄석대냐? 어? 너 엄석대야? 아, 네, 방장님. 엄석대가 뭐야? 아, 모를 수 있겠다. 어? 엄석대가 뭐야? 저 방장 진짜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열심히 이 방을 갖고 올게요. 아니, 아.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그래. 물어봐라. 그, 고양아. 어떤 음식이야? 응? 너 아까 저기 밑에 덱스라던데 내가 강퇴했는데 아는 애야? 아니? 어? 그만해, 덱스라는 사람이 강퇴당해서 너한테 쪽지 보냈니? 아니, 나한테 쪽지를 보내서 내가 강퇴를 했는데, 어. 저 사람이 고양이를 강퇴시켜달라고. 나왜 나한테 이간질을 했다, 보냈어? 이거네? 나한테 보냈어. 근데 나는 저 사람 잘 모르겠으니까 저 사람 잘랐거든. 나랑 똑같은 님들한테 쟤좀 잘라줄 수 있겠니? 저 연결 중인 친구 말이야. 내 바로 위에 있잖아. 방에 입장하기 전에 둘이 없애주면 좋을 친구야? 것 같은데? 친구 아니야. 난 친구가 없어. 저런. 친구가 없다고? 말 없다니까. 왜 친구 없어? 이게 친구가 없는 케이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얘들아. 어떤 케이스인데? 타의적인 케이스가 있고 자의적인 경우가 있는데 난 사실 후자에 가까워. 아, 자의적으로 친구를 안 만든 거야, 그러면? 그렇지. 굳이 친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뭐. 진짜 웃기다. 뭐가 웃기니, 방장아? 나 지금 쪽지 엄청 와.
그 쪽지 전부 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아니 왜? 그 외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 방장아. 우리는 볼 수가 없고 너같이 쪽지를 받은 케이스가 아니야. 근데 이 방에 자꾸 외부적인 이야기를 내가 설파하면은 방의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아, 그거를 것 스스로 같아? 해결하길 바란다. 근데 이거 내 방이라서 상관없잖아, 이상해지든 말든. 그래, 네 방이니까 그러면은 뭐 알아서 해라. 그치. 아, 좋네. 분위기 쌓이시는 거 봐. 그러니까. 야, 노래야, 넌 밥 먹었냐? 괜찮아. 근데 나 지금 쪽지가 지금 너무 지금 이 시간인데 사실 밥을 다 먹은 시간이 아닐까. 너 늦게 일어나잖아. 네가 내 생활 패턴을 어떻게 아니? 뭐야. 그 말은 안 할게. 나 지금 쪽지 엄청 짜증나. 시발년이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아니 코트 뭐하는 앤데? 그만해 시발. 코트. 야 코트야, 너 닥쳐 이 병신 새끼야. 돼지, 너 돼지. 친구 되게 많아? 나 친구 혹시? 없고 나는 그냥 토크온에서 하나의 뜨거운 감자일 뿐이야. 혹시 묘주의 인물 무슨 얘긴지 알지? 근데 나는 누나, 그 누나, 어느 누나. 방에서든지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설정 난장 까거나 뭔가 방 진행에 방해되게끔 한 적이 없어. 메시지 항상 받지 않음 있어. 그거에 대해서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 진짜? 아 그리고 채 나가고 다시 끌려대. 그렇지, 메시지 받지 않음을 해주는 게 좋아. 여기 있을 때까지만 메시지 항상 받지 않음 누르고 확인 눌러놓으면 돼. 그렇지 그렇지. 꽃 한 주 한 주 한번 알아드려요? 그 잠깐만 설정 누르고 여기 대화방 관련 맨 밑에 메시지 항상 받지 않는 체크. 정신이 좀 없을 거야. 왜냐면은 이제 방장은 쪽지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을 텐데 무수히 많은 쪽지가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을 거야. 그런 게 바로 관심이라는 거다, 방장아. 아... 관심을 받으니까 기분이 어떻니? 어... 혼란스럽지? 나 왜 못 찾겠지? 멀티가 안 되는구나. 근데 저거 진짜 대화하는 아니야. 거야. 너 얘기 듣고 있는데 내가 씹는 거야. 너 바보니? 나 바보 아니야. 바보다 바보. 아 찾았다 찾았다. 그래 그래, 메시지를 항상 받지 않음. 저 체크만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설정 눌러서 했어 했어. 아 지금 초대도 너무 와. 제가 뭔데 이렇게까지 난리야. 아, 그 위에 대화방 초대를 받지 않음이라고 또 그것도 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 둘 다 해놓으면은 너가 굉장히 좀 편안한 쾌적한 토크온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아 진짜. 아 수고했어. 토크... 그래도 뭐야, 잘했어. 뭐야 토크온 병신들. 토크온 최대 인기 누리시는 중이시네.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상한 애들이야. 이상한 애들이 한둘이겠니? 그니까. 나한테 뭘 자꾸 너한테 물어봐 달래, 코트야. 근데 아니, 굳이 아니, 안 물어볼게. 그래 그래 그래. 방장 아주 그 저기 그 통찰력이 있는 친구구나. 저런 애들 이상한 애들이야 다. 그렇지. 이게 진짜 방장은 좀 어떻게 보면은 토콘의 원석이다. 이 전두엽이 망가져가지고 이 도파민에 중독되면 그런 해야지도 않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간질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방장은 안 그러잖아. 스스로 거르잖아. 자극적인 것들을. 아주 똑똑한 아이구나. 아니 도파민 망가질 때까지? 이거 놀리는 거 아니야? 인원수도 좀 줄여놔야겠어. 방장 너는 토크온 한 지 얼마 됐니? 나 지금 7년 정도 안 하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복귀했구나. 3일 됐어. 아 그래서 아직 전두엽이 망가지지 않았구나. 자극적인 거 이렇게 물들면 사람이 망가져요. 아 진짜? 악인들과 함께하면은 나도 악해지는 것처럼 물드는 거지. 그럼 너는 한 지 오래됐어? 그래서 너 물들었어 혹시? 나는 물들지 않았어. 왜냐면 내 멘탈과 내 가치관과 내 정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그래 응원해. 나도 널 응원한다. 아 됐어. 나 이제 근데 클린해졌어. 쪽지도 안 오고. 아주 맑은 영혼인데. 야 맑은 영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거 같잖아. 아니 멍청해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도밑걸 같잖아. 도밑걸 같은 느낌이잖아. 아 도를 믿으십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 아마.
지금 몇 살이니? 나 33이야. 아 진짜? 어. 야 확실히 연륜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 저게 있네 보니까. 나이 좀 계셔? 어. 어 맞아 계셔. 야 누가 라이터키냐? 나 미안하다. 라이터가 똑상이라는 습관이라서. 아니 부러워서. 왜? 난 금연했거든. 아 금연했구나. 담배 몇 살부터 폈는데? 나? 어. 어 고등학생. 나는 중학생 때부터 펴서 괜찮아. 아, 나 이제 끊었어. 그럼 몇 년 피는 거야? 중학생 때부터 피면? 아 근데 폈다 끊었다 해가지고. 어. 아 중간에? 네. 잘 끊어져? 그 담배 끊는 게? 이 니코틴도 사실 중독이고 내가 지금 일을 하는 중이야. 응. 그러니까 일할 때 담배는 못 참거든. 응. 중간중간 이렇게 담배 한 대 시키는 게 이게 낭만이지. 지포 방금 너 소리야? 지포? 아니 내가 지금 핸드폰 저 문자 소리야. 아 그래? 어 내가 좀 가우충이라서. 아 하정우 아, 팬이야. 핸드폰 알람을 왜 라이터 소리로 해놨네. 상당하네. 아 진짜? 그 라이터 소리 그 소리였어? 어 성공하려고. 어 쩐다. 저 금연한 지 얼마 됐니? 나 몇 년 됐어. 아 진짜? 근데 아직도 담배 소리 들으면 못 참겠어? 어? 아니 막 생각나지. 그냥 그런 말 있잖아. 평생 참는 거라고 하잖아. 그치. 왜냐면 알잖아. 딱 아는 맛이잖아. 아는 맛. 어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잖아. 한때 빨고 싶은 또 그런 게 또 있지. 맞지. 그럼 다른 걸 빨면 되지. 미친 새끼인가? 왜? 전자담배. 전자담배 얘기한 거잖아. 전자담배 얘기했는데 어떤 새끼가 나에게 미친 새끼라고 얘기했지? 아니 나는 그 물공 얘기한 거야 물공. 그래. 그래 전담도 담배잖아. 근데 걔는 이제 아무래도 연초보다는 조금 타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피잖아. 원래 나 옛날에 담배 끊을 때 전담으로 끊을라 했다? 어. 근데 전담도 그 액상 전담 있잖아. 어. 거기에 이제 뭐지 니코틴 안 넣으면은 안 그냥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끊으려고 했거든. 어. 근데 오히려 더 약간 미련 생기는 것 같고 그냥 한 번에 끊을 때 아 확 그냥 끊어야겠다 하고서 끊는 게 나은 것 같더라. 그래 근데 방장 이제 확실히 너가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끊는 게 좋아. 이게 담배가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이제 좀 네 나이쯤 되면 이제 사실 노산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제 임신을 할 때라도 괜찮아. 나 결혼 안 할 거라서. 너가 어떻게 너 인생을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니? 그리고 끊은 지 좀 오래됐어. 1000일이 넘었어. 어 나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내 인생을 단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결혼 안 한다는 그 비혼주의 특이 그거야. 내가 안 한다 20대 했지만? 초반이라서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잖아. 근데 결혼 안 할 확률이 높지. 근데 키 크고 잘생기고 재력도 좋은 알파메일이 너한테 이렇게 갑자기 상관없어 그런 거. 그런 거 상관없다고? 어 평생 없었으니 키가 앞으로도 없을 거란 얘기네. 아니 키 크고 잘생기고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근데 나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이 너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어 그 겉모습 안 본다고 해놓고 다 겉모습을 보는 그 여자들의 행태가 사실 나는 그게 좀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그치 사람은 좀 다양한 거잖아. 아 내면을 본다? 그럼 내면을 보는 방법이 있을까? 뭐 약간 언행을 많이 보는 편이지. 언행을 그리고 많이 본가? 어 그리고 연애관 이런 것도 보는 편이고. 나 코트네. 그게 뭔 소리야? 결혼하겠다. 너 쟤 알아? 너 쟤 알아? 아니 노래하는 코트님. 저 코트 잘생겼어. 아니 어, 잘생긴 건 아니야. 난 솔직히 잘생긴 건 아니고 난 좀 고현아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예쁘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잖아. 아니 근데 코트는 진짜 잘생겼어. 어 나는 진짜 잘생긴 건 아니고 난 좀 귀엽게 생겼어. 너 쟤 아냐고. 어 알아. 둘이 아는 사이야? 아니 전혀 몰라. 알았구나. 전혀 모르는데 나는 저 친구를 모르는데 나 초등학생 때부터 알았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쟤를 어떻게 알아? 그거야 내가 이제 좀 유명해서일까? 아 너 유명인이야? 그렇지.
토크온의 이 토크온도 하나의 사회야. 이 하나의 세계를 이 관장하는 매트릭스 영화 봤니? 어. 그 영화에 나오는 키아누 리브스가 네오 역할을 하잖아. 어. 그 네오가 나야. 너라고? 어. 연병하지마. 어, 아니야 아니야. 되게... 니들은 스미스야. 토크온 세계. 아니야 아니야. 니들은 스미스야. 어, 니들은 스미스고. 그 어, 어, 하나 이제 그 매트릭스를 관장하는 게 바로 이 네오. 어. 야 나야. 꽃이야 그 인생 영화 좀 말해줘. 인생 영화. 인생 영화를 하나로 단정 질 수 없어. 아 그래? 그렇지. 장르 안 가리니? 난 장르 크게 가리지 않고 어 좀 이렇게 작가주의 이런 영화들을 굉장히 좀 좋아해. 아. 감독 얘기를 하면 대충 이제 대화가 통할 텐데 너네는 좀 뭔가 뭐랄까 나랑 잘 몰라, 영화적인 잘 몰라. 영화적인 대화는 좀 안 될 것 같다. 어. 가끔 그런 방 있잖아. 영화 평론 방 이런 거. 그 영화 좀 봤다고 하면서 이렇게 의시되는 애들이 항상 뭐 좋아하는 감독 이름 얘기하라면 다 봉준호, 박찬욱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어, 물론 감독의 이름을 댄다고 해서 그게 뭐 더 뭔가 더 우월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에 있는 이제 그런 좀 유명한 그 영화 감독들. 어? 저 코트님은 누구 있는데요? 나는 좋아하는 감독인데 너네가 모를 것 같아서 난 사실 얘기하기가 좀 그래. 아, 검색해 볼게. 어, 데이비 핀처 감독이라든지. 유명하지. 그렇지. 데이비 핀처 그 감독의 그 저희 작품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을까? 하늘을 달리는 소녀 유명하지. 뭐라고? 미쳤구나. 하늘을. 야,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거는. 데이비 핀처 감독의 이제 대표작은 사실 이제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영화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잘된 작품 뭐. 천만 관객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아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방장이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 그럼 다른 얘기하자. 그래, 어 그래. 나 지금 관심 없어. 어 그래 그래 방장이 좀 관심 있는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도 약간 좀 아까 쟤랑 좀 비슷한 느낌 있었는데 너 좀 혼자 TMI 많이 얘기하는 편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아니 좀 너네 영화 되게 좋아하나 보다. 영화 싫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가장 아니, 대표적인 문화생활 그 중에 하나인데 막 감독까지 다 누구 작.. 얘 이 사람이 무슨 작품 했는지까지 다 꿰찰 정도로. 어 나는 이제 좀 필모그래피를 좀 보는 편이야. 필모그래피. 어 필모그래피. 나는 작품 보면서 뭐 감독 이런 거 안 봐서 이거 누가 찍었는지 막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좀 신기했어. 그래 알겠다. 그 릭배송 조카든. 릭배송 감독? 네. 릭배송은 태물이야. 닥쳐 병신. 어 욕을해. 욕을 하지? 아 죄송합니다. 어. 코트가 나이가 되게 많아? 왜 애들이 다 저자세야? 그거는 방장 너가 좀 잘못 본 것 같다. 뭐가? 아니 다 똑같이 동등한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 너한테 존댓말하고 계속 뭔가 애들이 좀 이게 좀 주눅들어 보이지? 덩치가 봤다는 거지. 아니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어 코트가 코트가 좀 연장자라서 친구들이 조금 자꾸 계속 예의 차려나? 이래 싶어서 예의 차렸으면 돼. 코트가 욕을 잘해가지고 무슨 말하기가 좀 무서워. 아, 아니야 나는 잘해? 이 방에 들어와서 단 한마디도 이런 반구도 욕을 꺼낸 적이 없어. 그런 게 한데 내 빅데이터에 의하면 내 빅데이터에 의하면 넌 욕을 잘하는 애여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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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아까처럼 어. 누가 나한테 미친 새끼라고 했을 때 어떤 새끼가 나에게 미친 새끼라고 했지? 그래서 되물음할 때 미친 새끼를 내가 썼지? 어, 누군가의 입에서 욕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 되물음이지. 나는 너가 했던 욕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어. 얘기해봐. 그 어떤 토크온 애가 있는데 너랑 시비가 붙었어. 그리고 욕을 하다가 너가 넌 진짜 참 불쌍하다. 옆에 화장실에서 할아버지가 김치찌개로 머리 감고 있는 너는 왜 그러니면서 그건 내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허허야 너 그 욕 쟤한테 배운 거였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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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내가 가르쳐준 욕도 아니고 그 욕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친구가 있어.
과거에 나랑 이제 토크온에서 같이 이렇게 콤비로 만났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했던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더러운 욕이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욕을 구사하지 않아. 내 기억으로는 그 친구가 그 욕을 하고 나서 너가 옆에서 너무 좋아해서 물개박수 쳤던 게 기억나. 왜냐면 너무 좀 나는 좀 그렇게 뭐랄까 좀 상식 밖에 어떤 그런 창의적인 욕이 나올 때 그때 저항 없이 터져. 신박한. 그렇지. 어떻게 옆집 할아버지가 김치찌개로 머리를 감을 수 있겠어. 그냥 그런 말이 나온다는 그 정신상태나 이런 것들이 상상이 가면서 뭔가 너무 웃긴 거지. 아 그리고 너가 했던 욕 이건 너가 했던 욕인데 이것도 말해봐. 어떤 애가 또 너랑 시비를 붙었는데 걔한테 이제 너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면서 너는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몸을 한껏 웅크려서 아르마딜로 마냥 공 역할을 했다는 욕이. 아 친구들끼리 이렇게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공 역할을 친구가 네. 했다. 그치 공격수 수비수가 아니라 너는 가슴 아픈 몸을 이야기야. 웅크려서 나의 공 역할을 했다는 욕. 나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이야기야. 아 근데 이미 슬픈 전설이 있네. 근데 너네는 제가 무슨 욕을 하고 다녔는지까지 다 알고 다녀?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야 방장아. 나는 사실 이렇게 토크온 내에서 뭐 내가 입지가 높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너 내가 되게 인싼가 봐. 아니 아니야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제 그 사람 뭐랄까 좀 사이버 망령 이런 악귀들이랑 싸울 때 여러 가지 이제 욕을 구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장면들이 돼가지고 약간 좀 이제 그 영향력이 생기는 거지. 잔잔바리 파도가 많어. 그러니까 친구 되게 많은가 봐 토크원에. 아니 아니 아니야 난 친구가 없어. 왕따 새끼니까. 야 너 말 왜 그렇게 해? 말 이쁘게 해라. 아 근데 나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아니 네가 공감이 됐건 어쨌건 너가 지금 걔한테 말 쟤한테 자꾸 말 툭툭거리잖아. 아니야 난 저 친구가 저런 언행을 한다는 것은 당했다고 생각해. 뭐에 당했다. 근데 진짜 당했어. 미안해. 아니 그래도 난 좀 불쾌해. 난 뭐에 당했다고 생각하냐면 저 친구는 나음. 나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아 너무 야 너무 아야 잠깐. 야 제일 교환이 너무 심했잖아. 야 코트야. 코트 사과해 사과해. 야 코트님 내가 미안해. 코트야. 그 우리 서로 사과해. 조곤조곤 말한다고 예쁜 말이 되지 않아. 나는 내 말을 꾸밀 생각은 없었어. 그날 그러니까 우리 사과해. 너 좀 질교환이 좀 너무 이렇게 셌어. 아 그래 저 친구가 한 거에 비해서 내가 했던 언행은 언사는 풀이해보자면 굉장히 좀 해석에 그 좀 과했어. 논란이 좀 있겠다 좀뭐 이런 얘기구나. 미안해 미안해. 그치.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표현을 해볼까? 그래 정신아 너도 좀 사과하고. 난 저 친구가 부산물이라고 생각해. 그거는 너희 어머니가 부산물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너 왜 그럼 왜 싸워 그래? 저 친구는 이 방에서 썰림 당했네. 맞아. 배출되었구나. 아, 왜 저러는 거야? 짜증나. 글쎄. 난 저 친구가 저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부친의 역할이 좀 컸다고 봐. 그만해 너도 그만해. 그만. 그래 그래. 뭐 이미 듣지 않는 자에게 말해봐서 뭐 하겠어. 쟤 여태 뭐 하고 있었던 앤지도 모르겠네. 심지어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안 좋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나 근데 방장 참 젠틀하다고 본다. 이게 여자한테 젠틀하다는 표현 참 쉽지 않은 표현인데. 아 진짜? 고마워. 나름대로 이게 뭔가 좀 품이 있다 이 방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 방장이 이제 생긴 대로 또 이쁘거든. 고양아 너 내 얼굴 모르잖아. 근데 방장이 지금 33세 나이 33이라 그랬니? 아. 33세 나이에 그 결혼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방장에게도 어떤 어둠이 있다. 어떤 어두운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 아, 그림자가 그럼, 드리웠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방장은 왜 스포츠 머리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내가 좀 하게 되네. 스포츠 머리를 왜? 너가 지금 머리 스타일이 스포츠 머리가 아니니? 아니야. 아니야. 나도 단정지어 꽃이야. 그렇구나. 미안해. 내가 마음대로 단정지어버렸다. 미안하다. 뭔가에 편견이 있어? 편견이라기보다는 뭔가 너가 머리가 좀 짧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좀 잠깐 했었어. 아니야. 편협된 시각이야. 그러니까 그거 편견이잖아. 그럼 무슨 머리 스타일 했니? 응? 나 무슨? 머리 길어 어깨까지 와. 아 어깨까지? 어깨 밑에까지 와. 가파 컷을 한 거야?
아, 또 비꼬지 말고 코트야.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너왜 그래? 갑팔컷이, 갑자기 코트야. 갑팔은 갑팔컷이 이렇게 여름인 그 거잖아. 해파리 마냥 이렇게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올 수 있잖아. 아이, 난 성화해. 일단은 나는 대머리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가 아파서 머리가 없다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긴 해. 너가 아픈지 안 아픈지는 내가 청진기를 갖다 대봐야만 알수 있는 그래, 거라서, 너도 모르잖아. 근데 모르는 말을 것에 그렇게 대해서 함부로 함부로 하지 하는 말아야 거는, 된다. 그치. 좋은 교훈이다. 좋은 교훈이야. 모르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아, 지금 코트가 토큰 막년들이랑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좀핏 떨어졌거든. 이해 좀 해줘. 이해를 하고 싶지, 나다. 아, 그래. 이해해주면 벌은 나빠지잖아. 맞지, 맞지. 이것도 맞지. 그렇지, 그렇지. 아닌 건 얘기해줘. 아닌 거는 얘기해주면 그런 방장에 대한 나 선택해. 상상은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나 혼자 상상할게. 그래. 그래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 왜 굳이 상상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상을 하되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줘. 근데 나 방을 못 열겠어. 방을 왜못 열어? 너 때문에. 왜? 아까도 너 때문에 이상한 쪽지 겁나 오고 초대 겁나 와가지고 방 아니야, 여는 그거는 순간 그런 애들 올까봐 나 지금 방을 안 풀었어. 아니, 나도 막 광장한테 문 열라고 얘기해라는 쪽지가 진짜? 너 쪽지 와? 그런 쪽지가 계속 왔거든. 오는데? 근데 거부했어. 진짜? 잘했어. 굉장히 너 인기가 많구나? 나? 응. 원치 않는 인기라. 이런 그래. 인기는 원치 않아. 그래, 너 유명하다고 했으니까, 뭐, 유명인의 비인가 보다. 그래. 방한 번만 열어볼게. 이동수 어차피 줄였으니까. 제발, 이상한 어그로성 친구들 안 왔으면 좋겠어. 왜 우리 쫄아 있어? 어? 몰라, 아니, 그 쪽지 막 이상하게 받으니까 좀 무서워. 안녕하세요. 크크,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 그래, 반가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있는 얘들아, 그런 놀러 계좌 와봐. 포맷이야. 야, 뭔 소리야, 이거? 이게 뭐야? 아니, 방금 컴퓨터 사운드 누구야? 난 자판 안 똘똘이고 온데. 잘 모르겠고, 야, 저거 야, 눌러보고 나한테 코트야. 야, 말해주면 안 돼? 코트야. 어? 야, 이거. 왜 이거라 그래? 뭐가? 근데 이걸 또 찾으러 갔다는 너가 귀엽다. 이게 뭔데? 아니, 입 밖으로 꺼내기 싫어서 그냥 사진을 첨부했어. 이거 막 링크 들어가 버리면 막 해킹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야. 뭔데? 나 눌러봐도 아니. 돼? 무서운 거 아니긴 해. 들어갔는데 컴퓨터 막 해킹돼가지고 막침 질질 흘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죠? ZZ는 말을 좀 저거 편하게 하는 뭔데? 거야. 얘들아, 저거 뭔데? 머리 사진이야, 머리 사진. 아, 그래? 머리 뒤에 바리깡 긴 사진. 굳이 보지는 않을게. 잠시만,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무슨 의미로 올렸는지 알것 뭐야, 얘? 같으니까. 잠시만, 얘왜 뒤통수에 고속도로를 달았지? 잠시, 아니, 그녀는 왜 머리에, 뭐야? 야, 코트야, 왜 숨죽여서 웃고 있냐? 아니, 그냥 웃기네. 소리 새어나오는 거다 들리네. 아니, 얘 뒤통수에다가 경인 고속도로 누가 만들어 놨는데? 뭐야? 아니, 머릿살이 웃겨서 그냥 좀다 같이 웃자고. 내가 봤을 때 쟤를 보고 있으니까 없는 자궁이 아프다, 진짜로. 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야, 뭐라고 웃는 거야? 자궁이라는 표현보다는 포궁이 어떨까? 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여성가족부에서 밀고 있는 그런 그 대체 단어인데, 네. 자궁보다는 아니, 포궁이라고 그냥 하더라고. 중요한 거, 그냥 둘다 별로야. 알았어, 어떤 알았어. 게 별로라는 거지?
아니 그냥 웃기다고 하면 되지 굳이 왜 그런 근데 왜 그게 저 친구뿐만 아니라 나까지 이렇게 스플래시 데미지를 받아야 되지? 어 잠시만 왜 간역판을 나한테 돌리는 거야 포트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네 둘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 나는 뭘 잘못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어? 그냥 내가 다시 말해줘. 내 잘못은 그냥... 무엇이야? 그냥 웃기다고 하면 되는데 나는 자궁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 근데 나는 그냥 둘 다 별로야 라고 한 것 뿐이야. 저 녀석의 입에서 자궁이란 얘기가 나왔고 나는 그 단어를 정정해주기 위해서 시대의 그래. 흐름에 따라서 단어를 좀 정정해 주었을 뿐이야. 그래 근데 둘 다 별로라고. 우리나라는 어떤 게 아니 그러면은 왕자 결과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 그래가지고 이런 단어가 너무 조사. 뭐 조사? 뭐 중국 사람 중국말을 하네? 왜 갑자기 입에서 광동어가 나오니? 아니 뭔 소리야? 입에서 갑자기 날파리가 기어다니네. 뭔 소리야? 저 친구는 약간 좀 그 지상렬 아저씨관에 뭐라도 하나 얘기할 때 웃겨보려고 약간 좀 개발악을 떤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 나 왜 그럴까야? 왜 또 나한테만 그래? 나에게 대한 기준만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고태야? 왜 그럴까야? 야, 채태야. 그런 말 함부로 하냐? 어서 와. 아니, 지금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하잖아. 야, 왜 아니야, 그럴까야? 아니야. 네 입에서 방장이 어? 원치 않는 대답이 나와서 그래. 어서 와, 어서 와. 아. 왜 그럴까님? 아, 왜 그럴까 아니야? 아, 약간 부끄러워? 아니, 진짜 왜 그럴까? 그냥 아니. 하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뭐? 그 냉수로 세수 좀 하고 올 수 있겠어? 답답함을 느끼니까 내 주먹이 자꾸 불끈불끈 쥐어지네. 마이크가 박살난 거 같아. 코트야 주먹 풀어. 주먹 풀어. 잠시만. 합니다. 야 코트야 그 도라에몽 주먹 풀어. 방장아. 어. 저 친구 말을 좀 이상하게 어눌하게 하는데 좀 제재를 가해주면 안 될까? 누구 왜 그럴까? 어, 저 친구에게 신의 철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여잔데. 잠깐만. 여잔데? 여 잔데? 야, 꽃이야 너. 그러면 저 친구가 남자였다면? 어? 저 친구가 남자였다면 어땠을까? 여자라서 그냥 조금 더 반가울 뿐이야. 아, 여기 여자 나밖에 없었잖아. 아니, 그런 잠시만. 의미에서는 반가울 수는 있겠으나 순간 좀 약간 좀 그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 아니야 나 지금 좀 반가워서 조금 두고 싶어. 혹시 그 응? 페미 사상은 아니지? 난 아니야. 어 그래 그래.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해. 근데 방장아. 어. 왜? 할 말을 잃어버렸네. 뭐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왜? 나는 근데 말이야 사실 아까부터 조금 불편했었는데 무슨 말 하고 ZZ라는 친구 때문에 괜히 내 이미지마저 먹칠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ZZ가 조금 언행을 조금 더 순화해 주셨으면 좋겠어. 너 말 예쁘게 하네. 야 크크야 무슨 ZZ라고 불러줘. 크크가 아니야 ZZ. 그러면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옳은 처사였어. 너의 신의 철퇴는 아주 강력했다. 아주 좋았다. 아니 ZZ가 너무 긴데. 너 굉장히 좀 결단력이 있는 친구구나. 아 그럼. 야 이모티콘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 왜 그럴까 마이크 좀 고쳐보려고 해봐. 마이크가 아니라 저 친구는 좀. 넌 할게. 저 응? 친구는 좀 그 두뇌를 고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알아 너 쟤라고 두 마디도 안 해봤는데. 마이크는 음성이. 내 음성이 이제 마이크로폰,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자기기에 음성이 전달돼가지고 그 매개체가 이제 컴퓨터 인터넷으로 이제 송출되는 거잖아. 근데 저 친구는 마이크가 문제가 아니었어. 말을 잘 못했어. 아니 저 저 외국에서 살아가지고. 아 방장아 이것도 여자라서 봐줄 거야? 아니 이건 아니 이건 못 봐줘. 아주 올바른 처사였다. 아니 그리고 여자라서 봐줬기보다 여자라서 반가웠다고 한 거였고 그리고 그 뭐지 마이크 조금 건들면은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크를 아예 못 꽂히네. 술 한잔 한 거 같더라.
간다라야 안녕. 어 안녕 얘들아. 여기 뭐 하고 있었어? 어 그냥 떠들고 있었는데 야 이모티콘아. 네. 나 제 목소리 못, 아 맞죠 아까 인사했었지 근데 마이크 너무 작아서 그렇구나. 아 지금 괜찮나요? 어 좋아 좋아. 반말하자. 어 그래 반말해 토크온... 반말해. 직업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 토크온의 이제 성비가 확실히 여자가 좀 적은 것 같다. 코트야 너 방송하니? 무슨 방송? 방금 무슨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어 나 방송해. 아 그래? 너 지금 그 무슨 후원 이런 걸로 물어봐 달라고. 아 이제 내 방송을 이제 그 보는 이 관객들이 있어. 아 이 방청객들이 아... 너의 직업을 좀 궁금해하는데 좀 아...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아 나 근데 말 안 해. 어 나가 뒤질하는데 내가 그 얘기는 시청자를 내가 좀 제재를 할게. 나가 아... 뒤질하니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말 안 할 뿐이야. 아 그래 미안해 미안해 좀 짓궂은 시청자가 좀 있어서. 어 미안해 미안해. 그 Z Z라는 친구 있잖아. 어. 아 이 친구 정말 너에게 좀 많이 상처받았나 봐. 아 너 지금 쪽지 말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 야야 그 야, 쪽지 우리 다 받았어. 아, 다 받았는데 말 안 하는 거야. 아 그래? 말하지 마 코트야. 왜 그런 거 티내. 아니 이 친구의 표현 방식이 너무나도 저급한 거 같아. 너만 봐 임마.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건 사실 저 친구와 우리 방장 간의 어떤 이간질하는 역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미 뭔가를 받았다라고 한 시점부터 아 그냥 욕을 했구나 싶긴 한데 되게 좀 저급한 말을 했겠지. 근데 신경 쓰지 않아. 그래 그래 그래. 어차피 여기 애들 그러는 거 뭐 좀 많이 봤어. 좀 이상한 애들 많이 봤어 나. 그래. 난 방장이 이런 뭐랄까 이제 온실 속 화초에서 정말 이 자란 듯한 이런 느낌. 온실 속 화초 같은 너의 그런 그 퓨어함과 그 순수함, 하지만 그거랑 좀 다른 이 나이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에게 좀 굉장히 큰 매력으로 좀 자리 잡는 것 같으니까 나도 너의 그 컨셉을 지킬게. 아 고마워. 아 에어컨. 코트 생각보다 착하네. 아 그럼 나는 항상 누가 코트가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우하라. 나는 이게 내 사실 그 좌우명이야. 토크 원할 때만큼은 잘 안 들렸어.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우를 한대. 그게 맞아.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우를 해도 안 돌아올 때가 있기는 하지. 아무래도 좀 익명성의 폐해가 아닐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방장아. 아. 너 결혼 비혼주의가 된 이유가 뭐야? 말하고 싶지 않아. 너 방송 중이잖아. 내 개인사잖아. 너가 누군지 모르잖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도 너의 권리지. 그럼 그것을 그럼. 내가 내 멋대로 상상해 보아도 될까? 내 머릿속은 막지 말아줘. 내 입 밖으로는 얘기하지 않을게. 그건 너가 알아서 생각해.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래. 어이쿠. 간다라야. 어허? 왜? 혹시 너도 시비를 걸고 싶은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간다라님. 네네네네. 왜 저희 방장님한테 그렇게 치근덕대시죠? 아니야. 야 언제 그랬다 그래. 야. 갑자기 왜 왜곡하지 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야 그건 너무 왜곡이잖아. 왜곡하지 마. 안 본 사이에 좀 이거 몰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의정 우의정 같은 친구들이 좀 생겼네. 난 저런 친구들이 갑자기 생겼어. 남성성을 거세당한 녀석들. 아니야. 근데 저거 다 장난하는 거야. 뭐 너를 지켜주니까 넌 장난이겠지만 아니지 듣는 저거. 같은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그렇지. 그래 같은 남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진심이면 저렇게 행동 안 해. 여자들도 여미새 싫어하잖아. 여미새는 여자의 미친 새끼라는 거지? 뭐가? 아니 여미새 말이야 여미새. 아 그런 뜻이지. 근데 여자들도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근데 그거는 너무 일반화 아니니? 그래, 그럼 내가 정정할게. 미안해, 나는 싫어. 난 여미집 안 좋아해. 그래. 저 친구는 상당히 보라색과 빨간색을 좋아할 것 같네. 보라색과 빨간색? 누가? 그 너한테 이렇게 과잉 보호했던 저 친구 말이야. 야, 꽃이야. 응? 아니다. 왜 그래? 보라색과 빨간색을 좋아하는 남자. 보빠. 아. 어? 아, 그 어? 아. 어? 아, 뭐야. 그런 저급하고 왜 안 좋은 말이야? 저 그런 저급하고 그런 말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굉장히요. 저 이모티콘이라는 친구가 순간 아주 그 저급하고 그, 천박한 단어를 입밖으로 냈거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경고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넌 방장이 못 들었기에 망정이지. 방장이 그 소리를 들었으면 넌 이 방에서 죽임당했을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 뭔지는 몰라도 사과 했으니까 받아줄게. 저도 뭔지는 몰라서 그냥 내뱉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내 보빠 어딨지? 핸드폰 배터리가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보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보조 배터리? 어, 아, 여기 있다. 왜 집에 있는데 너 집 아니야? 아, 근데 그 사실 나도 좀 나이가 있어. 근데 나이를 좀 먹다 보면 남자들은 혼잣말을 많이 해. 이거는 너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너가 좀 양해해 주길 바란다. 아, 맞다, 코트야. 어제부터 나이 바뀌었잖아. 혼잣말 한다고 물어본 거 아닌데. 아, 그래? 그럼 뭐 어떤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니? 아, 집에 있는데 왜 보조 배터리 쳤냐고. 충전기 그냥 안 쓰고. 아, 나는 그 전기를 좀 아끼려고 해. 그게 그거랑 관계가 있어? 나는 내 직장에 가서 보조 배터리를 보빠를 좀 충전시키고 집에 와서 그 충전된 남의 전기로 내 핸드폰을 충전시키고. 나 근데 나 저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봐. 요새 보조 배터리 줄여서 얘기한다며. 근데 나 지금 실제로는 처음 들어. 아, 진짜? 이게, 나 좀, 인터넷에서 그냥 내가 약간 좀 별다줄이란 얘기니? 아니, 그냥 신기하다고. 아, 근데 그런 사람 많아. 나 그래서 그냥 신기하다고. 그냥 그게 다야. 그럼 방장아, 혹시 직업이 있는지는 물어봐도 되니? 근데 평일인데 새벽 늦게까지 들어와 있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잖아. 아니, 너에게 물어본 거야. 여기 있는 사람도 또 다 직업 있을 거 아니야, 대부분. 나는 개백수인데? 내가 대부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뭐? 방장이 이제 사전적인 정보를 모르는데 잠깐만요. 이제 또 일반화 아닐까? 잠깐만요, 간다라님. 왜 그래? 개백수라면서 방장님한테 그런. 아니, 피곤하다. 아, 죄송합니다. 너네 싸우지 마. 아,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네. 난 간다라가 저렇게 말한 거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 옆에서 호위무사가 나타나가지고 칼질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냥 싸우는 매개체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토코니 말이야? 응? 아니, 그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면. 아, 근데 농담이었고요. 그 토크는 옛날에 많이 했었나요? 토크는 옛날에 많이 했었냐고? 예. 나? 아니요, 그냥. 방장아, 말 좀 똑바로 해주면 안 되나? 뭐예요? 방장아, 말 좀 똑바로 해줘라. 방장아, 너 혹시 프로필 공개 좀 해줄 수 있니? 아니. 그렇구나. 나 옛날에 왜냐면 이제 옛날에 너가 했었어 토크를. 근데 사람들이 물론 네 입장에서는 믿거나 말거나겠지. 근데 이제 사실 7년 만에 이제 접속을 했고 이제 다시 돌아온 지 3일 됐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닉네임 그 이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사실 좀 너에게 물어본 건데 그것도 뭐 감추겠다면 뭐 내 머릿속으로 또 상상할게.
그러니까 그냥 너는 다 안 믿고 싶은 거구나. 아니, 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거지. 상상력이 풍부하다기보다는 나는 눈에 보이는 진실을 믿어. 내가 보기 전까지는 너도 그랬잖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나도 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너가 다른 부류라 다르다는 것을 좀 믿고 싶어서 너에게 물어본 거지. 그치. 너의 그 유실된 토큰 7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진실일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게 왜 궁금한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왜냐면은 좀 다른 사람들의 사연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 왜? 글쎄, 난 여기서 사실 토큰 나의 빅데이터로 의하면 토큰에서 직업을 물어보면 여성들은 대부분 유아교육학과, 대부분 간호사라고 얘기를 해. 아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질문을 너한테 이게 함정 놓듯이 얘기한 건 아니었고 정말 네가 궁금했거든. 그런 듯한지 대화 들어보니 확실히 알겠다. 키키키키. 아니 근데 그게 나쁜 직업은 아니잖아. 어 그럼. 내 말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간호사에 대한 말고요. 직업을 아니, 비하한 게 아니야. 잠깐만 요지 말고요. 면보 갈게요. 예. 아이씨 이팔 진짜. 무튼 아니야 난 재밌었어. 7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신기하긴 그게 하네.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그럴 수 있지. 왜 7년 접은 게 신기해? 신기하다기보다는 나는 눈에 보이는 진실만 믿기 때문에. 아 너한테 물어본 건 아니었고 다른 친구 신기하다고 해서. 뭐지? 뭐지 말고 요지 할게요. 왜 저러냐? 7년간 뭐 했나요? 뭐지? 뭐라고? 야, 허허야. 아, 잠깐만. 아니다. 7년. 왜 너네 근데 토큰 접어본 적 없어? 되게 오래? 7년은 사실 보통 말이야. 뭐 뭐든지 단정 질 수 없지.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가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실 넌 몇 년생이니? 나 91년생. 무슨 띠야? 양띠야. 양띠가 맞네. 아, 어 그래. 왜 얘기하다 말아? 상태의식이 느껴진다. 이제 보통 7년을 쉬었다라는 거는 그 7년 동안 이제 아무래도 사회에 있었겠지? 사회생활하다 다시 토큰을 다시 접하게 된, 그러니까 접었던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게 7년. 사실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시간이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내가 토큰을 왜 접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 너무 오래돼서. 근데 토큰 접고 나서,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야. 원래 토큰을 시작한 것도 그냥 서드더텍 막 시작하면서 그냥 사람들이랑 음성 채팅하려고 쓰다가 요새는 디스코드 쓰잖아 사람들. 그러니까 토큰 쓸 일이 없었지. 그러다가 이제 아 혼자 딱 게임 하는데 아 뭔가 심심하다, 뭔가 아 귀로 뭔가 좀 듣고 그냥 수다나 떨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최근에 다시 시작한 거야. 근데 토크는 이제 뭔가 주장을 하면은 인증 문화라는 게 있어. 아, 7년 그래? 전에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못 믿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근데 상관없어 못 믿어도. 그치, 남들에게 굳이 인정을 굳이 받아내기 위해서 너가 토큰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상상할게. 맘대로 해. 너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게. 맘대로 해. 입 밖으로 안 꺼내면 그만이야. 맞아. 그치, 무죄야.
조용하다, 너네, 야, 너네는 코트가 말하다면 말 안 해? 아니 뭐 너도 할 수 있잖아. 아니 나 계속. 씨발 우리가 해줘야 돼? 저런. 아, 저 친구 왜 하냐? 앞에 씨바라는 말을 붙였어. 그러니까 욕을 왜? 그 씨바가 씨바견은 아닐 테고 아마 욕 씨바겠지? 방장에게 씨바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응? 상상만 할게. 내가 싫었나 보지. 너가 싫어서 그러진 않았을 거야. 몰라.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야 티아 어서 와라. 싫어서라기보다는 좀 혐오스러워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 그럴 수도 있지. 티아 안녕. 반가워. 부정적인 기운이 풍겨서 어쩔 수 없다. 반가워. 그래 어서 와.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응? 아 그냥 별 얘기 안 했어. 별 얘기를 안 했어? 어. 방을 왜 팠어? 직설적인 질문인데 방장이 좀 대답을 좀 얘기를 하려고 판 방은 아니었고 그냥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을 만들었는데 지금 딱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 왜 안 하고 있었지? 그냥 뭐 대화를 계속 할 순 없잖아. 아니 머리 뭐 하다가 끊겼다가 하다가 끊겼다가 하는 거지 않을까? 티야 혹시 너도 시비 걸고 싶어? 13 걸 순 없잖아. 그래. 뭐라고? 12 걸 수 없어 할 때 13 걸 수 없잖아. 13을 걸 수 없대. 너무 재밌는 언어 유희였다고 생각을 한다. 아 12, 13. 미친놈이네. 아 재밌다 저 친구. 너무 많아. 어떤 게? 아 토콘에 뭔가 그 뭐지? 약간 싸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근데 나는 싸우고 싶어하지 않은 친구도 봤지만 철저하게 자기 방어 기제에 의거해서 이상한 미친 역할극 놀이 같은 그런 가면을 뒤집어 쓴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 역할극? 그냥 웬 내 역할극? 그러니까 모르겠어. 어떤 그 컨셉에 사로갇혀가지고 가면을 뒤집어 쓴 아 컨셉질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뭔가 4차원인 남자의 척? 안녕? 뭐 그런 느낌? 네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와. 네. 역할극? 역할극? 아까 근데 그러니까 가면 무도회처럼 있었어. 약간 그 자기를 철저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뭔가 당당한 척하면서 글쎄 뭔가 혼자 좀 난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고 이 좀 맛이 가버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 그래 뭐 너가 그런 사람 봤으면 그럴 수도 있지. 남자야. 네. 뭐야 왜 죽어가? 아 방금 일어나가지고. 아 방금 일어났다. 아 방금 일어났는데 지금 토크온 켰어? 네. 아 그래? 물 한 잔 마셔라. 네, 그럼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잠도 좀 깨고 그러고 키지 그랬어. 어, 알아서 하는 부분. 알아서 하겠다고 하잖아 방장아. 아 그래? 그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겠지? 어떤 상태로 토크온을 해야 된다라는 정의가 없으니까 말이야. 아니 나는 그냥 너도 7년간 뭐 걱정 쉬었다 왔잖아. 같은 거였는데. 그래 그래. 나도 널 걱정했어. 어 안녕. 너는 날 왜 걱정했어? 안녕. 아 그냥 저 친구를 너 걱정했다길래 나도 그것이 하나의 걱정이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서. 어 그 이모티콘 안녕. 아 이모티콘 이제 둘이네. 그래 느낌표 안녕. 안녕. 그래 어서 와. 너 안 잤어? 나? 응. 나 일 끝났어. 일 끝났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래 고생했다. 되게 늦게 끝나네. 고생했다. 아니야. 기운이 없어. 왜 저래?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모티콘? 비상. 그거 PTT 누르고 할 수 있잖아. 예예. 어. PTT를 안 누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누르고 해줘. PTT가 소리가 뭐예요? 많이 컸어. 아 그냥 마이크 끄는 행위를 PTT라고 하는 거야. 아 푸시 투 토크의 그 약자야.
맞아. 포스터 토크. 맞아. 그럼. 응? 애들이 이제 다 죽었어. 피곤한가 봐. 피곤할만 하지. 사실 이 시간이 이렇게 방장처럼 텐션이 높은 마치 낮 2시에 활동하는 사람 같은 그런 목소리 톤을 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물론 너는 바쁘게 살았고 7년 만에 들어왔고 뭐 다시 복귀한 지 3일밖에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방장아. 아. 어떤 사람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아. 야 읽지 마. 야 ZZ 아직도 저러냐? 저 친구가 저 쪽지의 말을 전해줬을 때 네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네. 너에게 용기를 북돋아줬네. 이쯤 되면 ZZ를 초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한번 컨텐츠로 초대를 해보자 근데. 웬 컨텐츠? 이미 너에게 철퇴를 맞았기 때문에 저 친구는 두 번 다시 언어로 이렇게 말실수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맞죠. 네 그냥 철퇴도 아니야. 아르마딜로 약간 그런 꼴이네. 야 느낌표야. 너는 왜 컨텐츠라고 말했어? 그냥 뭐 밤에 어떤 재미를 거니까. 주기 위해서 무미건조한 대화보다는 저 친구가 어! 고양이 나갔다. 아니 노래하는 코트님이 굉장히 좀 이제 인기응변이 뛰어나죠. 그리고 사실 사람이 얘기 전달할 때 좀 거기에 또 보태서 이 대화가 변질되지 않도록 굴절되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좀 내가 하고 있어. 방장이 오해할 수 있잖아. 7년 만에 했기 때문에. 목소리도 좋아 심지어 저분은. 아... 나 좀 짜증나. 왜 짜증이 나? 너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 어? 왜 그 화살이 나에게 또 오지? 나는 아 너는 억울할 수 있어. 또 왔어. 너는 억울할 수 그 있는데 그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아니 나 뒤에 얘기를 하고 싶었어 코트야. 그래 얘기 한번 해봐. 너 하나 들어오고 나서 너 모든 게 나 때문이야? 줄줄이 피곤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와. 모든 게 나 때문이고 결국 모든 결과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이야? 아니 아 너가 책임 있다는 건 아니고 너가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넌 너무 인기남인 것 같아. 내가 인기가 많은 것을 별개로 사실 뭐 이 방에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불특정 다수들이. 아 그치 맞지.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나 때문이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아, 좋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널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이제 뭔가 적을 색출해내는 작업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용해 사라져야 되나? 이용? 무슨 이용을 해 내가 나는 그러면 방장이 짜증이 난 이유로 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존재일까? 아니 나 지금 아니 좀 나는 그냥... 한 떨기 꽃잎이었던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코트야. 그게 좀 아쉬워서 말이야. 너의 이게 내가 판단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말인데 이 방은 너랑 나랑 저분 세 명밖에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나머지는 다 그냥 웃음소리 들리는 엑스트라들이잖아. 엑스트라라는 표현보다는 좀 방청객이 뭐야? 어떨까? 아 그것도 괜찮지. 지금 뭐라고 했지? 엑스트라? 오케이. 죄송합니다. 근데 난 사실 방장의 닉네임 이력표만 보면은 뭔가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 무슨 궁금증이요? 그 프로필 공개를 말하는 거지. 아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방장이 주장했던 내용을 관철시키려면 아니 나는 내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 거의 신상정보급인구나 이게 너에게는. 공개하고 싶지 않대요. 그렇지 개인의 정보는 굉장히 소중한 법이지. 그게 아니라 상상할게. 말하지 않아도 돼. 죄송합니다. 지금이 그때구나. 어떤 때? 제일 감기시킬 때. 어떤 녀석? 아, 저 친구. 무슨 방이 무슨 진짜 정말 배틀로얄 같다. 내가 여기서 그래. 최후의 사인에 살아남았다는 게 아주 굉장히 좀 기쁜 일인 것 같아.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목이 썰려 나갔네.
이것은 올바른 통치일까 아니면 철권 통치일까? 난 널 보면 말이야 궁예가 떠올라. 누가 떠올라? 궁예가 떠오른다. 근데 내가 방장이니까. 그렇지. 궁예는 금부장을 통해서 철퇴를 휘둘렀지만. 저 뭐야 닉네임? 엉덩이 엉덩. 방장은 엉덩이 자기 맞아? 손을 휘둘려서 철퇴를 휘두르는 법이지. 엉덩이야. 나갔어. 그 좌회정 네가 하고 있잖아 코트야. 난 좌회정이 아니야. 난 저 친구의 금부장도 아니야. 철퇴 내려달라고 하고. 아니야 아니야. 나는 결국 이 방에서 이제 살아남은 마지막 생존자야. 아 생존자? 그렇지. 근데 너가 강퇴해달라고도 했었잖아. 그건 내가 사실... 다른 사람을 요청했던 거? 어. 그거는 그 사람이 이 방에 옳지 않은 그런 언행을 했기 때문에 욕을 했기 때문에 육부 문자를 썼기 때문에. 어? 아까도 쟤 오지 않았어? 달팽이? 다른 달팽이 같아. 아씨 달팽이가 몇 명인데. 대체 초콜릿 달팽이 몇 명인데. 아 그래? 몰라. 달팽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안녕. 그 노래하는 쿼트가 그 쿼트인가요? 아 진짜 안되겠다. 미안하네. 나는 저런 사생팬을 둔 적이 없는데 자꾸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들러붙네. 아 나 너무 피곤해 진짜. 아 내가 인기인을 감당할 수가 없다. 아니야 난 인기인이 아니야. 코트님.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초월아 어서와라. 방장 혹시 아, 네, 안녕하세요. 반말방이요. 너가 감당하기 힘든 건 질투가 아닐까? 아 알겠어. 초월아. 어. 너도 코트 때문에 들어온 거야? 아니 아니. 그래 근데 왜 들어오자마자 코트한테 말 걸어? 내가 언제 말을 걸어? 너 인자 코트님이랬잖아. 그걸 부르는 거는 내가서, A라는 내가서. 사람이야. 너 아, 지금 헛것이 아, 보이니? 왜 갑자기 미친 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진짜 미안해. 야, 나 목소리 미친... 구분을 못했어. 사과 받아줄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해도 이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으로 충분히 유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게이지를 안 봤어. 미안해 진짜. 혹시 뭐 초아 내가 시비 거는 걸로 느껴졌겠다. 야 미안하다. 어, 초아라? 괜찮아? 아, 뭐 그럴 수 있지. 아, 광장아. 고마워. 어? 모니터가 혹시 듀얼 모니터야? 듀얼 아니어도 창 안 볼 수 있잖아. 아, 그럼 매직아이 하고 있었구나. 아니, 그거 보고서 인터넷 창 조그맣게 켜놨었는데. 그래. 그거 잠깐 쳐다봤는데. 아, 미안해. 방장으로서 좀 더 방이 유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좀 더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그런 말을 할 거면 너가 방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 너무 무책임하지. 그럼 방금 했던 얘기는 내가 철회할게.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코트 알잖아. 너가 몰라? 억으로 아니 너가 억으로 많이 끌려가지고 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인사를 해야 되지 않나? 러브유. 나 피곤해. 야 방장 해줄래 허허야? 방장아 왜 갑자기 피곤해졌어? 다시... 피곤해졌어. 그럼 다시 7년 동안 우리 못 보는 건가? 아니야 나 당분간은 할 것 같아. 토큰 그래도 나 좋은 여자친구를 봐가지고. 아 그래? 응. 굉장히 그 인터넷 뭐 매개체를 떠나서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구나. 아니 그냥 즐거운 경험이 생겼으니까 어 그래도 조금 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그런 정도야. 출근은 언제 하니? 응? 내가 그 얘기를 왜 해야 될까? 아 출근 시간도 시크릿이야? 기밀이구나. 오케이 알겠어. 상상에 맡길게. 야 오후라는 것만 알면 돼. 알겠어. 그래. 아이씨 왜 그래 초월아 뭐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나는 아, 방장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뭔데? MI6 그게 뭐야? 그런 게 있어. 첩보원이라고? 아무튼 그 영자야. 어 안녕 어서와. 안녕.
토크야 안녕 어서와. 방장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도 대답을 잘 안 해주네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약간 뭐지? 낯가리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빨 빠진 이영자한테는 인사하지 않아? 했잖아 영자야. 아 영자야라 그랬구나. 어. 영자도 대답했어. 7년간 교도소에 들어가 계셨나요? 이빨 빠진 야, 이영자. 야 꽃이 다 들린다. 왜? 어 아니야. 말을 안 하고 있었어 너가. 어 나 방금 말 딱 안 하는 순간에 딱 그게 들렸거든? 어 듣고 있어. 조현병 아니야? 교도소에 있었냐고? 조현병 근데... 아니냐고? 아, 너네 그럼... 아, 너네도 들었잖아. 아 근데 저게 그 나한테 한 얘기야. 내가 오늘 수염이 너무 거뭇거뭇해서 교도소에 있다 나왔냐고. 아 수염이 거뭇해서? 어 나한테 들친 아닌... 거야. 왜 아닌 척해? 다 아는데. 뭘? 내 수염이 나... 거뭇거뭇해서 얘기를 한 거야. 왜 아닌 척하는지 모르겠어. 저거 되게 좀 별로야. 별로? 응. 알겠어. 근데 맞잖아. 나한테 한 말 맞잖아. 너의 뭘로? 시청자가. 난 뭘로? 왜, 아, 왜 모르는 척해? 맞잖아. 아니 나한테 한 얘기일 수도 있지. 아니지. 7년은 나의 얘기잖아. 그렇구나. 그렇잖아. 맞잖아. 왜 아닌 척해? 너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래. 그럼 너가 얘기해줘. 그렇지 않다고. 어 그건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좀 신기한 게 토크원을 한 번 한 사람은 계속하지 않으면은 교도소를 갔다 왔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나 그게 너, 나 그 사상이 너무 신기해. 아, 그것도 존나 웃기긴 한데. 그치 너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아니 너네 하다못해 게임을 해도 하다가 접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토크원을 안 하면 교도소를 갔다 온 게 되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그것도 웃기긴 한데. 어, 재밌다. 어, 후배야, 안녕. 반갑습니다. 어서 와. 네, 반갑습니다. 아, 반말방이구나. 어, 그래, 반말방이야. 반말해. 아, 반가워. 근데 이분은 자꾸... 누군데? 근데 이분은 누군데 자꾸 이렇게 보내죠? 누구? 아, 그거 또 왔어? ZZ가 진짜 할 말이 많은가 봐. 아이고, 어떡해. 왜요? 야, 얘들아, 미안하다. 한 말인가, 저거? 근데 이 정도면은 저 친구의 염원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분 지금 망령돼가지고 좀 많이 외로운 것 같아. 뭔가 많이 네. 억울함이 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 그쵸. 방장 너도 억울한 일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잖아. 아니, 저 친구가 억울할 건 없어. 아니 근데 방장은 오담도 아니지? 그렇구나. 어. 어, 저 친구 억울할 건 없구나. 그치 억울할 건 없지. 나는 존나 억울한데 씨도 박려나? 야 어? 뭐가 그렇게 억울해? 강태가 두 번 당했네. 뭐였고? 왜? 너가 ZZ? 아니. 근데 왜 억울해? 당했어? 난 꼭띠인데? 아 너 개야? 어 나 개야. 어 근데 왜 억울해? 너 말하는 것만 봐도 강태 당할 만한데. 모든 건 방장이 관제한다. 너네는 뭐야, 그냥 야, 듣기만 해. 너네에 대해 거야. 규정하는 건 방장의 잠깐만, 권력이야. 저... 권능이야. 뭐야, 왜 부른 거야? 자, 아니다. 내가 소리 조금 줄일게. 너가 줄인 거야. 어, 내가 좀 줄였어. 알았어. 됐다. 왜 그래? 너는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그러니까 좀 억울함이 이 방에서 계속 한이 쌓여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7년간 폐수 상태에 빠지셨나요? 근데 뭐야 여기서 딱히 억울할 사람 없어. 그래. 응. 개인의 억울함도 사실 방장이 주도한다. 아니 강태 당한 애들이 억울하겠지. 강태 안 당한 애들이 억울하겠어? 저들의 억울함을 좀 공감해 줄 수는 있지. 강태 당한 친구들의 억울함을 공감할 수는 없어. 왜냐면 그 친구들이 욕을 뱉었으니까 강태 한 거니까. 욕을 안 한 친구도 강태 당한 거 같은데. 욕을 안 한 친구? 어
아, 욕을 안 해도 좀 아까 아니야, 근데 아 이제 다 떠나서 그냥 보냈으니까. 네 방이니까 너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강퇴할 수 있는 거야. 어, 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 너도 그렇게 말할 거면서 왜 자꾸 ZZ 한번 봐주는 게 어떠냐는 말을 해. 저 친구를 회유 좀 시켜주고 싶은 게 사실 나도 억울하게 강퇴당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래, 어서 와. 그럼 이 방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강퇴당한 사람들을 좀 약간 비웃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 친구는 상당히 억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글쎄, 나는 이유가 있어서 강퇴한 거라서 신경 안 쓰여. 빵빵아, 어? 너 빵빵이 좋아해? 어, 나 빵빵이 좋아해. 아, 요새 투코나 빵빵이 좋아하는 애들 많더라. 그런 거 같아. 오늘도 요새라는 게 본 거 같아. 3일 동안의 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야? 응? 아니, 오늘. 요새 토크온에 요새 토크온에 빵빵이 좋아하는 애들이 많더라라고 해가지고 오늘만 두 명 봤거든. 그래서 요새라고 했어. 빵빵이랑 옥지암이랑 닉네임 많더라고. 어, 맞아. 닉네임 많더라. 다른 방 가면 막 오해 많이 받아. 어, 아까 무슨 아니야? 무슨... 아, 그래. 아니, 닉네임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아, 빵빵이 내가 완전네. 그래서 좀 신기했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볼 정도면은 뭔가 되게 유행하고 있지 않나? 근데 맞아,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어. 빵빵이 귀여워. 빵빵이 존나 귀여워. 아, 맞아, 빵빵이 귀여워. 빵빵이가 뭐 하는 거야? 빵빵이. 아, 고야야, 너 몰라, 빵빵이? 어, 나는 모르는 거야. 틀딱이라고 뒤아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유튜브에 처음 바로 나와. 아, 근데 꼭티 이 사람은 뭐야? 응? 아, 그 몰라도 돼. 쪽지 왔어, 이렇게. 그 사람 여기서 말 안 좋게 해가지고 그냥 강퇴 당한 애야. 아, 나한테 쪽지 왔어. 내가 저렇게 말을 한다고? 재밌네. 애들 재밌네. 고야 빵빵이라고 있는데 그냥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 뭐지? 유튜브 애니메이션. 씹덕인 거야? 아니야, 그런 거랑 달라. 틀딱이라고 비유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럴 수 있는 거야? 별 생각 없어. 근데 원래 코트가 저렇게 착한 아이였나? 너도 쟤 때문에 들어왔어? 아니, 그냥 들어왔는데 들어와보니까 난 그냥 노래하는 것도 저 아이들 스타일이 많은데. 아니, 나 지금 조금 신경 쓰이기 시작했거든. 저 친구 때문에 이상한 어그로가 너무 많이 끌려가지고. 그게 나 때문이지? 야, 솔직히 인정해. 너가 인기 많아서 그렇잖아. 아니야. 몇 명 보고 있어? 어떤 사람은...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해? 그래,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방장은 자꾸 원인을 나에게 돌리네. 조금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너무 일방적인 거 같아서 말이야. 방이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좀 불편하네. 어, 나도. 난 그게 방장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아, 정말? 그래? 아, 너무 슬프다. 슬퍼하지 말고. 아, 맞지? 나 때문일 수 있겠구나. 그래, 나 때문일 수 있겠네. 그래, 너가 고칠 수도 있는 문제야. 그래. 빵빵이는 재미없어서 나갔네. 그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와 내가 유일하게 대화가 때문에. 통했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방에 맞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 그래? 내가 그냥 보기엔 빵빵이에 그렇더라고. 대해서 공감했을 뿐이야. 아니, 빵빵이 얘기 말고 얘기 못 나눴잖아. 근데 확실히 내가 잘못하긴 한 것 같아. 뭘 잘못했지, 너가? 어? 내 방이 조용한 게 너가 나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 나 때문인 것 같아. 반성해.
그러게. 그래서 반성하려고. 강패야 어서와라. 반성하는 의미에서 ZZ를 풀어주는 건 어떨까? 내가 널 내보냈으면 방 분위기 아니랬을 텐데. 결국은 모든 만악의 근원은 나였구나. 씨발. 결국 강패를 하네. 아, 일만 나한테 초대하네. 따로 왜요 왜요? 나도 아니... 졸업 당했어 저 방에서. 똑같은 동지네 동지야 진짜로. 아니 맞잖아 여기가 어 뭐야 괴물들 토크온 괴물들 다 들어와도 잠시만 비번 걸어야겠다 이거. 애들 머리 다 낑겼네 대둔가? 아 친구들아 봉지들아 아 진짜 저 2기 졸업생이거든요? 나 1기 졸업생이야 자궁 한마디 했다고 욕도 안 했는데 욕했대 어우 아, 짜증나 이발 새끼 아 욕은 하지 말자 아 우리. 죄송합니다 네. 말투 뒷말 후렸다고 강퇴하던데 야 나는 없는 자궁 아프다 했다가 코트가 바람 보니까 바로 강퇴시키던데 그냥? 야 코트야 나는 근데 이 정도로 강퇴하고 그럴 줄 몰랐네 아니 생각을 해봐 아 근데 역대급 강력한 방패를 봤다 아니 근데 내가 방어기 이제 지려버리네 쟤는 진짜 방패급으로 안 보이던데? 아니 쟤는 거의 이지스 전투함급이야 와 욕 한마디 안 하는데 그냥 뭔가 컨셉에 갇혀갖고 와 나 저 가면 벗겨내는 거 힘들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다 졸업장 수거 다 해야 돼요 진짜로 아니 뭘 잘못했지? 아니 난 뭘 잘못했는데 풀어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난 아니 심지어 자기랑 대화 통하는 동성인 여자가 건데. 한 명 들어왔는데 걔도 재미없어갖고 나갔는데 그 탓이 내 탓이래 와 돌아버리겠다 어 안만 자기가 김정은 같이 생겼다고 해도 무슨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있어 아, 진짜로 그럼 나 그분을 여기도 좀 초대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겠냐 오겠냐 오겠어.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거기서 그냥 걸려 나가면 좀 약간 있는데, 광기가 오겠어. 보이더라. 아 진짜 무섭더라. 무섭고 광기가 보이고 그 지금 맛이 간 사람 중에서 아주 최고조에 이른 사람 같아. 최고 단계 같아 저게. 약간 문 초점 풀려 있을 것 같아. 어 좀 진짜 무섭더라 저 사람. 그러니까요. 진짜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한 2년 전까지만 했으면 진짜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 집 문고리에 침 뱉고 도망가고 싶었어 진짜로. 약간 버스 선생님이 잘못 잡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잠시만 여유 있는 남자도 어? 어떻게 들어왔어? 예, 이분 어떻게 들어왔죠?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남자님? 아, 네 쪽지해가지고 아, 네. 아, 해킹한 줄 알았네 순간. 아, 깜짝 놀랐네. 다들 즐거운 토크온 생활 합시다. 예. 네. 아, 네. 호태야. 왜 사람들은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걸까? 그건 네 말투 때문이야. 아니 나는 그냥 이게 요롱코롱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 미프다. 야 근데 너는 닉네임부터가 잘못됐어. 왜왜 왜? 왜, 왜? 야 꼭티가 뭐야? 내가 저 꼭티라 그런 것도 아니고 꼭티라 그랬는데 왜? 아니 무슨 벨티도 아니고 꼭티가 뭐냐고. 꼭티가 나쁜 건 아니지. 아니 쟤는 갑자기 밑에 있다가 혼자 발작을 누르고 있어. 그건 뭐야 왜 갑자기 봐라 그래. 일단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